어떠셔? 진짜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응. 달달해지고. 그리고 그거. 어, 언니가 언니가 주시니까 더 맛있네. 그래. 그런데 한라봉을 반으로 뚝 잘라 즙을 내시는 아주머니, 이걸로 뭘 하시려는 걸까요? 마을 어르신들을 대접할 음식 장만에 부부가 함께 나섰습니다. 어, 그냥 직접 빵을 만들겠다는 아저씨. 아버님, 이제 맛도 중요하지만 어머님한테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아, 그렇지. 네. 사랑받으려고 이거 지금 잘 막은 거예요, 이게. 예. 네. 그랬어요. 노력 많이 하시네요. 아이고, 이거는... 이게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야, 아주머니가 한라봉 떡을 만들고 계셨는데요. 좋은 날 온 마을 사람들과 수확의 기쁨을 함께 하려는 마음에서입니다. 떡과 빵이 사이좋게 모락모락 익어가고 있는데요. 금슬 좋은 부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자, 어머님을 향한 아버님의 마음입니다. 아버님 열어주세요. 개봉 박두! 와! 어머니도 만드시고! 이야, 아유, 이거 먹음직스럽네요. 야, 네, 사랑 정말 맛있었습니다. 야, 아유, 정성스럽게 만든 빵인데 쑥 뜯어가지고. 와. 자, 좀 앉으세요. 맛있다. 어머니, 근데 쫄깃쫄깃 맛있고 향기가 듬뿍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표정이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어머니? 근데 좀 덜 익었어요. 쉽지 않죠. 정성이 실력을 네. 못 따라갔습니다. 빵은 안 익었지만 사랑은 내가 담뿍 담았어. 네. 고맙습니다. 야. 그 사랑 느껴지세요, 어머니? 네, 정말 사랑합니다. 안기셨네. 그렇다면 어머니가 마음을 담아 쪄낸 한라봉 떡의 맛은 어떨까요? 먼저 남편에게 한 입. 맛있네, 한라봉. 네. 고맙습니다. 두 분의 사랑이 어우러져 떡이 아주 쫀득쫀득하던데요. 입안 가득 퍼지는 한라봉 향도 그만이고요. 마을 어르신들도 처음 맛보는 떡 맛에 푹 빠지셨습니다. 어, 야, 이거 쫄깃쫄깃하면서 이 한라봉 맛 때문에 새콤달콤하고, 야, 이건 진짜. 명절 때 그냥 가족들이 이렇게 빙 둘러앉아가지고 이 한라봉 떡 해먹으면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또 내일 모레 또 설이잖아요. 와. 풍성한 수확을 축하하는 한라봉 주스도 한잔해야죠. 복주머니 마냥 탐스럽게 열린 한라봉, 올 설 명절엔 김제 한라봉으로 복을 선물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전지였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김제에서 전해드린 한라봉 소식에 여러분께 저희도 명절 인사 덧붙여 드립니다. 설 특집 6시내 고향 고향 가는 길, 오늘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확은 언제 봐도 참 풍성하고 마음이 네. 든든하지만 이 복조림 모양의 한라봉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이게 설은 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 수확하면은 2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생생한 바다 소식 전하는 박경님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박경님입니다. 오늘 만나볼 수산물은요, 1월 중순부터 3월까지 만날 수가 있는데요. 설을 앞둔 지금 찾는 분들이 많아서 주문진앙이 들썩거린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동해 최고의 비양으로 손꼽히는 주문진앙을 찾았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이 어저께 고요 수산물의 설날은 오늘이래요. 오늘입니다. 어린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원도에서는요, 삼겹살에 어떤 수산물 올려요? 열갱이, 가재미, 문어, 소라. 우리가 손 찬데 끼가지고 여러 가지 푸짐하게. 또 뭐가 좋아요? 여기 두고 지내서. 아, 요거! 아, 요거! 아니, 뭘 설명하시는 거예요? 요거, 요거? 이게 뭐지? 아니, 세치가 뭔데요? 비면수를 하기도 하고, 세치를 하기도 하고. 아!